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일가 친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한테 끌려가 버립니다. 세상 문화가 있고 그리스도 문화가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그를 끌어내어서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최소한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을 때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이단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끌려갔습니다. 이단들은 반드시 사람에게 접촉을 해서 끌고 갑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단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최소한 돌아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다른 환경 문제가 아닌 사람 관계에서 이 사람을 내가 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척시켜버리고 급기야는 헤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이 사람을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는데 나한테 상처를 준것 때문에 이 사람을 멀리하고 결국 내가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를 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내가 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내게 상처 주었고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종교입니다. 내게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성경 배경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에는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강을 갈라내버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가는 곳마다 정복을 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접했던 그들은 일곱 족속이 모여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때에 일곱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 3대를 보게 되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일곱 족속 가운데 가장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최강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여호수아 9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꾀를 내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6절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먼 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약이라는 것이 어떤 조약일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또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가 뭐냐면 이 맹세한 것은 깰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조약을 맺은 후에 성경은 16절에 보게 되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웃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맹세를 하였으므로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속였으니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맹세했으니 저들을 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살려줍니다. 그때의 21절에 와서는 여호수아 9장 21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대로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거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무엇을 찾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지 이 속에 가득한 미움, 시기, 질투, 어떤 앙금,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 없이 지신 분이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 많은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가셔서 친히 못 박혀있었습니다. 그 죄값은 우리 죄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용서를 안 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배타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원수입니다. 전부 내게 맞춰야 됩니다. 내 기분에 맞추고 내 욕심에 맞추고 내 정욕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도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요 사이는 부부싸움이 칼로 물 자르는 것 아니에요. 무 자르듯이 잘라버린 시대입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가혹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거기 일곱 족속이 있는데 그들 진멸해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살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다 죽이라 했냐면 이 가나안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완전히 세상 문화입니다. 온갖 음란이 판을 치고 별별 죄가 상상 못하는 죄들이 이 가나안 땅에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별 우상을 다 만들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너하고 섞여 살면 너희들 거기다 동화되어가지고 가나안 문화를 네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속에 묻혀서 나를 섬기던 너희들이 세상 잡신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그 백성들이 전부 세상 더러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을 다 진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단 여기서 한 가지 대단히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과 그리고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을 칠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일곱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칠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 사람들은 바로 치지 말고 화평을 선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화평하기를 원하거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라. 다시 말해서 종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멀리 떠난 성읍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이 성읍이 어디냐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멀리 있는 그 성읍의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그들에게는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거든 이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살려주고 종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9절에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래야 죽이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화친을 하고 화평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곱 족속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은 다 죽여야 될 자들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를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에게 화평을 청하거든 그들은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종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멀리 떠난 성읍에 있는 사람들 일곱 족속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거든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품었습니다. 품었더니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다보셨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들이 저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섞였다가는 저거 우상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텐데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러한 모든 사전에 이런 것을 알고 계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부원 가난 문화에 젖지 아니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기부원이라는 사람을 품었더니 죽일 자를 살려주었고 안아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망해야 될 사람이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같이 있으면 내가 세상으로 오히려 동화되어서 끌려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차라리 내가 같이 끌어안았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요. 성전 일을 또 하게 됩니다. 큰 용사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신약 성경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6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지 마라.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하게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하는 사람들, 세상 온갖 욕심이 가득 차서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 사기꾼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강도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하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난 기부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인데 상대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다 죽이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가운데에서 화평을 청하거든 그들과 화평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공도 받고 그들을 너를 섬기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상반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 메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단서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에 빼앗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러려거든 세상 밖으로 나가라.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별별 사람 속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밖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교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별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너는 그들에게 동화가 되지 말고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안고 가라는 것입니다. 품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척시켜버립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인데 이 기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누가? 하나님 사람들이 끌어안았더니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가련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문화 속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은 다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크고 작은 어떤 갈등이라도 부부 사이의 갈등 늘 계속됩니다. 어쩌면 내년 또 역시 이 부부의 갈등은 있을 것입니다. 내게 만족할 수 없는 이 상대방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따라서 내가 그쪽에다 동화되지 말고 그 사람을 내가 품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은 온갖 죄악이 덕식을 거리는 곳입니다.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버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네가 소금 되어라.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소금이 되려면 소금은 형체 그대로 있으면 소금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녹아야 됩니다. 녹아서 썸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세상 속으로. 불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러면 소금은 말이죠, 지금 이 지구상에 각 지역별로 수많은 약,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만 약 75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한계같이 음식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요리를 할지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은혜의 맛이 그들에게 주어야 돼요. 누가?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녹아야 돼요. 내 형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맛을 못 냅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녹아지니까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소금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이란 얘기가 작은 소금, 금덩어리가 수백 톤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막길 가는 사람한테는 소금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에는 염분이 있어요. 그런데 염분이 어디에 가장 많은 염분이 있냐면 우리 장기 중에서 심장의 염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암이 생기는데 심장암이란 말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염분이 있으니까. 가장 많은 염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심장에. 우리 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금같이 사시다 가셨어요. 그러면 철저히 부서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소금이 녹아지듯이 세상 속에 빛을 잃어버린 이곳에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녹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녹으면 이 소금은 또 한 가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는 것을 썩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썩는 것을 더 이상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썩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소금이 녹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장과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부딪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녹아버렸더니 내 가정이 다 변화가 일어나.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버렸더니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남편도 변화되고 가족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서야 될,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아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불신자 가정이 온 집안 식구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고집 세신 저희 어머니도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고집 센 양반이, 강직한 분이 결국은 며느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1년 내내 여러 번 제사 지내던 가정이 제사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일가 친척까지 다 예수를 믿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소금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이 가족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한테 좀 양심이 찔리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러세요. 어디에서? 우린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자루의 초가 캄캄한 어둠을 밝히려면 이 초는 녹아야 됩니다. 초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녹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태우면서 초는 빛을 냅니다. 왜 내 가정이 아직도
어둠만 덮고 있을까? 내가 녹지 않으니까. 내가 한 자리 초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성경 말씀은 그러면 이 기부한 사람들이 과연 변화가 되었느냐? 철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였는데 죽게 될 사람들을 그들을 안고 품어줬더니 내 가정에 불신자 내 가족을 내가 품었더니 내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오히려 내가 품고 안고 갔더니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움이 강할수록 사랑이 강해야 돼요.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이 되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이 기부원 사람들이 성전 일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 일을 그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면 느헤미야 7장 25절에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 7장 25절에는 하나님이 성전 재건할 때 참여했던 기부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한다면 여기에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95명이었습니다. 95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가나안에 잡신 섬기던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가정이 내년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예배하고 한 가족이 기도하고 한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이 살아가면 이 가정은 분명 에덴의 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다 가지고 계세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다윗 시대가 왔습니다. 다윗 시대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의 군사들이 있는데 여기 용사가 나와요. 용사 성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사가 30명이 기본 사람들입니다. 이 용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사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과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여러분한테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저 사람 보면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 보면 나한테 계속 상처만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저히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니야 할 정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되면 이렇게 큰 일을 하는 멋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조명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아직도 세상 때가 잔뜩 묻어 있어요. 그런데 나도 언젠가는 교회 생활에 내가 젖어들면 교회 문화 속으로 들어왔더니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더니 나도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사람을 편파적으로 만나지 말고 내가 일방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그게 큰 그것이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오히려 크게 만드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나에게 지금까지 상처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나? 이 사람은 변화되기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끌어안으셨어요. 다 끌어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 셨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밤낮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성경 강좌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버렸습니다.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가 않아요. 성경 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베드로,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저주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그 사람들 다시 안 봅니다. 사람 없어서 일 못 시킨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주님은 사랑한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없으세요. 예수님 싫다고 도망가버린 사람들,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들을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일일이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적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다독이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성령받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은 온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버려버렸다면 이들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는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주님 앞에 원망도 했고 때로는 내 환경이 힘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독백처럼 내뱉는 독설 섞인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우리는 세상 모습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계세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기를.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돌아다녔던 살인마가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유명한 바울입니다. 최초로 세웠던 일곱 집사 가운데 서리반 집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사 중에 집사지요. 이 사람 복음 전하다가 무수한 돌에 맞춰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주동자가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죽여요. 급기야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여전히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사람 죽이려고 하는 늘 살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 품어요. 끌어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한 가지 여기서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요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원수된 자 이름도 알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뭐랍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한 번도 이 사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 못 그러세요? 너 왜 나 박해하니? 제가 언제 주님 박해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지금까지 죽였던 사람들, 네가 괴롭혔던 그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내게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그 사람을 핍박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옆에 계신 그분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주변에 아직도 불신자들이 무슨 소리를 나한테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기본을 끌어안았더니 죽일 자를 끌어안고 안고 갔더니 이 사람들이 훗날에 다윗 시대에 유명한 용사들이 되고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에 하나님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잡신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 가정에 내 가족이 아직도 어쩌면 내 남편이 완악하고 세상을 그렇게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널 아내의 마음속에 이 남편에 대한 응어리가 있다면, 그러나 그 응어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내년에도 우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남기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여기 가장 먼저 앞에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거든.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에요. 그곳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있고요, 예수님 가시처럼 머리에 가시를 씌운 자가 있고요, 예수님을 채찍질한 자가 있고요, 예수님 침 뱉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도 벗겨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수입니다. 용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디로부터 가라 그러시냐면, 저 원수들이 있는 곳에 먼저 가거라.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내게 그동안에 지난 날 상처 주었던 것, 기억하기 싫은 것들, 그리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해서 원망하지 말고 주여 그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끌어안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